자, 10월 30일입니다. 금요일이죠. 자, 저희가 여기가 충남 아산시 방축동 산 113번지인데요. 아, 앞에 보이는 그 이쪽 산이 6,000평입니다. 6,000평 중에서 4,000평이 허가가 났어요. 이 앞으로 보이는데 요 부동산 추가 대출이라고 써 있는 쪽에 메인 도로가 납니다. 6m 도로가 저 위에 200m까지 나고 양쪽으로 1,000평씩 그 커피숍 부지가 들어올 자리입니다. 들어올 자리고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저 요 앞에 보이실라나 여기가 이제 신정호 저수지가 돼요. 신정호 저수지입니다. 요 앞에는 둘레길이죠. 둘레길 보이시나요? 둘레길이고 좌쪽에 신정호 저수지가 이렇게 보입니다. 앞에는 2차선이 되어 있고요. 전망은 뭐 저 위에 올라가서 보면은 최고의 전망입니다. 아산 신정호 주변에 제가 뭐 전국 어디 다니다 봐도 이 신정호처럼 잘해놓은 데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저희 고향이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조경도 그렇고 참 잘해놨어요. 좀 포근하고 저수지도 한 바퀴 돌면은 뭐 거의 4km인데 뭐 운동하기도 적당하고 그런 위치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요 안에는 그 마을 길, 마을 들어가는 이제 길입니다. 저희들이 이 도로하고 비슷하게 높여서 마을 길을 나중에 포장까지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 위에 올라가서 다시 오늘 벌목을 하다가 오늘 남은 게 있어요. 여기는 이 앞에 보이는 거는 이제 월요일 날쯤에 장비가 도로로 이게 나무가 넘어지기 때문에 장비가 와서 붙잡고 비워야 되거든요. 저쪽 위에 올라가서 남은 나무 6,000평 중에서 이제 4,000평 경계선까지 이렇게 비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쪽에는 뭐 이렇게 둘레길도 돼 있고요. 이쪽에 보면은 바로 신정호가 보입니다. 신정호가 이렇게 앞쪽에 둘레길로 해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경치는 뭐 최고의 그 전망이 참 좋습니다. 뭐 향은 그 동남간도 되고요.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저쪽에 해가 뜨고 있죠. 저쪽에 동쪽입니다. 해 뜨는 데가. 자, 저희 부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2차선에. 자, 오늘도 또 힘차게 한번 출발해 봅니다. 자, 벌목 안전하게 다 하시고 위에 올라가서 이 경계를 벌목 하시는 분들한테 좀 알려줘야죠. 자, 이따가 또 위에 올라가서 또 몇 카트 찍겠습니다. 자.